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80쪽인데 제가 아직 안 고쳤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80쪽에 찾으신 줄 알고 15절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제목이라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법으로 사는 어리석음. 한번 넣어요. 은혜 아래에서 법으로 사는 어리석음. 예, 오늘 창세기 50장은 본문 15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11명, 12명이고 요셉 빼면 11명. 한 동생 베냐민을 빼면 10명.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베냐민만 한 배에서 낳고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이게 12번째 요셉이 11번째 아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죠. 제일 큰 아들은 루벤이고요. 이렇게 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이게 이제 레아의 소생들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얻고 났는데 이제 우리 과정 잘 알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와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들에서 목축업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한번 떠나가면 뭐 보름도 좋고 우리 이제 그 벌꿀 아카시아 채취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양봉업자들 그럼 그 사람들도 전국에 그 사람 다 알아요. 몇 월에는 어디 지역에 가야 꽃을 볼 수 있고 벌을 놓으면 꿀을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인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양을 뜯기기 풀을 있는 곳에 간 거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도시락을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고 그렇게 멀리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사랑하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네 명의 아내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고 그리고 노년에 낳잖아요. 11번째 낳았으니까 노년이잖아요. 야곱의 노년.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더군다나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채색 옷을 10명의 형제들 놔두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성경은 37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채색 옷이 어떤 거예요? 구별된 옷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특별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의 인생을, 그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간섭을 해주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6남매고요. 아버지는 8형제, 8남매예요. 4남, 4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손들 가운데, 또 우리는 그 단군일에 지금 4300년이 흘러오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번에 가야문화에 가서, 그건 아직은 검증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야문화권에 가서 제가 1박 2일 있으면서 이용봉이라는 그 원로 목사님,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쪽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셨고 많은 유적지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니까 이 동의보감촌이라고 있더라고요. 11월, 10월 말인가? 아니, 10월 정도부터 또 그 동의보감, 거기 그 뭐예요? 박람회 비슷하게 그 우리가 이제 유치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그 천일홍 축제처럼 그 축제를 하는데, 그 기간에 뭐 이제 동의보감 그 약재도 많이 싸게 팔고 뭐 그런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뷰는 좋더라고. 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기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거기가 아니 저기 그 산청이에요. 경남 산청, 지리산자락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정용호 목사님 그 시골집에 하루 자고 거기 갔다 오면 좋지 않겠나, 이제 생각도 한번 혹 해봤어요. 뷰가 너무 좋고 이게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강의를 한번 우리 성도님도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예, 나이 들면 공부하기가 싫어하지만 공부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확인 차원에서, 예, 김수로 왕 앞에 어떻게 그 옛날 그 지금으로부터 4세기, 여러분들 그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오병이어 그림이 있더니까 거기. 뭔 모르고 그린 거겠지만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씨가 꼰 게 뭐 이름이 뭐였죠? 예. 예? 무슨 자,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로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그 신라,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 성찬식을 그걸로 했대. 포도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포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아,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하게 들어 쓰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거기까지 좀 나갔어요. 요셉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제목이 율법 아래서 법으로 사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법으로 사는 어리석은, 은혜 아래서 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연못성도 은혜란 찬양을 준비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경배송을 올리면서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후렴 부분만 하려다가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오직 주의 사랑 예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은혜 아래서 뭐로 산다고요? 그럼 우리는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자가 주님께 받은 것은, 우리 비전교회 모인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자들이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팔려갔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편애하는 사랑 속의 반대급부는 뭐냐면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12명의 아들인데 왜 유독 11번째 요셉만 사랑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10명의 형들, 동생은 한 배에서 낳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위에 형들은 배가 다 달라요. 4명의 여자로부터 12명을 낳았으니. 그래서 그 형들, 10명들은 요셉만 보면 기회가 되면 넌 우리가 한번 손볼 거야. 아니 어쩌면 죽일 거야.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 죄밖에 없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입고 있는 옷과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였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많은 종교가 있어요. 왜 기독교만 방송에서 그렇게 난리질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종교는 땅에서 났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종교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래 살아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예요. 요셉이 눈에 띄어서 한 방에 알아봤어요. 멀리서 오는데도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너무 꿈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 당시 성경이 없던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기회가 왔다.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모의를 했고 그 중에 우리의 족속인데 우리 혈통이냐. 그래도 아버지 야곱 같잖아.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넣어놔요. 그리고 마침 낙타를 타고 가는 아라비아인 상인을 만날 때에 야 죽이는 것보단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가 입던 채색 옷을 벗기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그 옷에 묻히고 그리고 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시장에 우리로 말하면 그 저기 그 재래시장 있죠. 이런 옛날에 오일장 쓰고 그럴 때에 그 장 알죠. 뭐 우리가 옛날에 그 큰 장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저기 그 강원도 무슨 네 정선 장 거기 많이들 가더라고 열차 타고. 그리고 노래 가운데 그 나왔던 그 조용남이가 불렀던 화계장터. 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서 그 장놀이했던 그곳. 네, 그렇잖아요. 거기가 구례이고 그 옆에가 산청이고 이제 그쪽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장의 노예시장에 나간 거죠. 그래 노예로 팔립니다. 그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요. 이 사람 괜찮게 저기 생겼는데 준수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이제 요셉이 팔리고 이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다가 나중에 꿈 해몽으로 인하여 이제 총리로 등재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해서 잘 대비하고 방비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 요셉이 총리에 이미 앉았고 7년 대풍년 때 7년 흉년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고를 받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모든 창고를 마을마을마다 또 국고성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모든 것들을 처치곤란할 때에
사들입니다. 싼값에 사들이고 5분의 1, 우리는 11조지만 5분의 1을 국가에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애굽에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이 올 걸 이미 알고 다른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풍년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질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왔지요. 곡식을 구하러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에는 창고 창고마다 먹을 게 많다 해서 형들 10명의 형들이 저기 곡식을 구하러 왔고 결국은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은 한 방에 형들인 줄 알아보게 되죠. 이미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복장 그리고 이런 모든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또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애굽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 후에 몇 번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여러 가지 과정은 우리 창세기를 궁금하면 잘 읽어보세요. 36, 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느 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이에요. 다들 10명의 형들이 화들짝 놀라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잘 보세요. 그때부터 요셉이라는 걸 알고 이제 마음속에 또 10명의 형들이 모일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했어요. 야곱도 이젠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아버지 그래서 야곱이 죽은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그 아비 요셉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이제까지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제지간에 피를 흘리는 것을 안 좋게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음을 형들이 알고 말하되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손볼 거야. 우리가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얼마나 자기네들도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있어요. 옛날에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어떻게 잔대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알고 계세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억을 잘할까요? 받은 사 이게 돌려 이게 꺼준 사람이 잘할까요? 돈을 꾼 이게 돈을 빌린 사람이 기억을 잘할까요? 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빌린 사람을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빌린 사람이 잘 알아요. 받은 사람이 잘 알아요. 아니 똑같이 준 사람이 알아요. 받은 사람이 알아요. 누가 기억력이 오래가요? 예? 빌려간 사람은 잘 알아요. 빌려준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정확하게 잊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봐요. 이미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법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형들에게 그러면 뭐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형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자기네가 악을 행한 줄 알아요. 다 갚지나 아니할까 오늘 이제 원수 갚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니할까 하고 이제
16절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만 봐도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말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가 말할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이 자체가 법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7절 너희는 이같이 누구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건 알아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아버지 말해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그 허물과 죄를 뭐해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하였더라? 울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까지 형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은혜로 대했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해줬는데 오늘 우리가요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법으로 항상 서로 간에 대해요? 서로 법으로 대해. 성도와 성도 간에 법으로 대하고 법으로 대한다 이거야. 당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좀 더 갈까요?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뭐인이다? 한술 더 뜨죠. 이제 우리가 종입니다. 이제 형 동생 관계가 아니라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했고 이제 우리는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선악간의 심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소리 소문도 없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죠. 누가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예. 제가요 어제 우리 오랜만에 박지철 그 중국의 목사님 우리 저희 교회도 몇 번 와서 아주 그 이제 오염되지 않는 우리 말 많이 듣고 그랬는데 참 재밌었는데 그 문자로 그 상황 어때요? 중국 교회 상황은 어떻고 선교 중국 국내 선교 상황은 어때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를 많은 교회 십자가를 크레인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다 끌어내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십자가 좌우에 모택동 상하고 그렇게 예수 상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내용 찬송과 가락 아래 있는 어떤 도전적인 내용은 다 뺐어요. 그런 찬송가는 다 빼버렸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언젠가도 몇 년 전에도 또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고 헐고 못된 짓을 하는 민족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만 놔두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래서 제가 관전평에 있잖아요. 시진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말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시라고요. 이제 푸틴이요? 하나님 관전평이에요. 세계에서 그렇게 세게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파리제로 파리 잡는 거하고 그것만도 못해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라고요. 이제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정파적 싸움이 있고 아무리 저거 해도 분명한 거는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세계
깨국 안에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지금 7, 8이거든요. 지금은 일본 경제보다 지금 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학자는 탑2에 든다는 얘기를 해요. 탑2. 어떤 사람은 5위 안에는 든다. 이건 누구냐? 신학자, 목회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대단한, 여러분, 대단한.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한륜이, 우리나라 음식, 한푸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세상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잡음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회가 좀 쌓여졌을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일본에서 방류한 물이 캐나다 그 해변까지 갔다가 그 물이 돌아서 우리나라 남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 5년이에요. 예. 아니, 해류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대요. 아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 우리 목사님 너무 한쪽 얘기만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한강물에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그 수돗물 못 먹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 일본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북한보다 일본을 더 싫어하는 목사예요. 이건 좀 방송에 나와서 좀 안 될 용어지만, 에?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는 목사예요. 우리나라 정말 사랑하는 목사라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육신으로 볼 때는요, 세계 모든 민족들이 우리나라 일하러 온 근로자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인간성 별로 잘 따뜻하게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좀 다문화나 좀 지나가는 외국인 있고 조금 그러면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예? 지어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한 얼굴로 보여주시라고요. 우리나라 그 정도는 됐다고, 이제는 국력이. 예? 오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요셉은 형들을 은혜로 대워주는데 그들은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은혜 아래서 편안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검찰청에서 부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한두 명만 빼놓고는 나 못 가, 바빠서. 이럴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예? 당장이라도 의정부 법원에서 우리 김윤식 장로님 소환하면, 아우, 나 농산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번 주는 못 가겠어요. 그러면, 그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옳든 안 옳든. 여러분들 옛날에 해요, 그런 거예요. 옳진 않지만 사약도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암 송시월. 송시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정파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도요,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그냥 가는 철학자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구가 동글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 갈릴레이. 오늘 우리가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은혜 아래 살면서 은혜인 줄 모르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 나라 같이 이 민족,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또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없습니다. 전쟁의 16개국이고요. 동원된 세계 전쟁사가 없어요. 어디서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아세요, 혹시? 지금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런 눈치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왔다니까, 그 1950년도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그 경상남도 끝자락만 남았던 나라가 이만큼 세계 탑 세븐에 들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은혜 아래에 살면서 우리는 뭐로 대해져가냐? 법으로. 법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오늘 설교자는 이런 어리석음이, 그게 어리석다 이거야.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우리가 좀 이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죠. 이제까지. 이 식물들도요. 제가 보니까 지쳐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꽃잎이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만큼 힘겼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힘겨우니까 잎이 그냥 이 퍼런 잎이요. 그냥 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왜?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하여. 잎이 많이 붙어 있으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지치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생에 있는 생물들을 그렇게 놨다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사막에 펴있는 선인장과에 속한 다육식물들이 얘네들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야, 우리는 견뎌와. 야, 우리는 어차피 물 없이 살았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예.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물이 없어서. 마음대로 샤워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에 나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한 번 더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9절에 요셉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울면서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 두고보자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돼요. 울면서. 20절. 당신들 형들은 요셉 나를 해하려 하였어.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해가 악이거든요. 해 악을 끼친다고 하잖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악을 누가 나에게 악을 끼치더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받고 뭐로 받는다고. 뭐로 주고 뭐로 받는다고. 예.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예? 네? 그거 잘 모르고 순간 아 이거 데려주고 말로 봐도 뭐 좋지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예? 네? 요만큼 저거 하면 이만큼으로 대받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대. 그러면 누구께 맡겨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피를 안 흘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아요. 모든 것, 왜, 뭐를 알았는지 아세요? 선도 악도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해를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애굽에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것처럼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했던 그 해악을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뭐 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한다고요? 기르리이다. 기르리이다. 그러는 거죠. 예. 간곡한 말로, 아니, 이런 말도 간곡한 말로 해야 돼요. 예? 형들, 제발, 날 믿어주세요. 나 당신들 해야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뭘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깜빵이 갇혔어도, 아, 총리에 올라가면, 아,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가지고 나를 달려들었을 때도 피하는데 깜빵 생활했다.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역사를, 드라마를, 각본을 쭉 대본을 보니까 결말이 하나님의 선으로 딱 끝나. 그러면 지금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요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 잘 들으세요. 지금도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입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는 것이 있어. 지금은 그래.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어제 4명의 20, 30대 4명이 어제 자살했잖아. 또 나는 가뜩이나 애도 안 낳았는데 자꾸 죽어가는 걸 보면 나는 내 속상해. 정말 이만큼 나라 사랑해요. 제가 정말 속상해. 그 젊은 20, 30대가 4명이 민박촌에 들어가서 하루 잔다고 1박 한다고 민박집에 들어가서 4명이 아침에 오니까 죽었어. 다 20, 30대가 그 남은 인생 오명권사님이 다 살아세요. 그 사람들이 살 남은 인생을 다 살아. 우리 오명권사님 내가 보너스 줄게. 에?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전쟁에 일어나서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몇천 명 돼요. 몇천 명. 이렇게 엄청나게 죽는다고요. 우리 전쟁 나가서요. 얼마 안 죽어. 해외 파병 나가서 얼마 죽지 않는다고요. 요즘 전쟁 우크라이나 가서 우리 뭐 용병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는 거야. 내 지금 이 순간이 앞에 지금 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5포 7포, 10포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혼 포기했다. 나 뭐 하는 거 포기했어. 나 뭐 하는 거 포기했어. 나 뭐 하는 이런 삶을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까요? 지금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며. 그러니까 사망, 죽을 짓거리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 잘 보시는 분이 있어요. 1회부터 20회까지 마감이야. 극작가가 그거를 다 씁니다. 작가가. 그거를 드라마를 20회 분을 쓴다고. 그 쓰는 중간에 10회 정도에 주인공이 그 원수들로부터 거의 죽을 고비를 딱 만나. 10회를 보면. 근데 이제 15회부터 반전이 생겨서 나를 주인공을 괴롭혔던 모든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 결론에서 다 무릎 꿇게 며느라 미안하다 이런 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6회에 나와. 그러면 10회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막 억울한 얘기 듣고 남편한테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인생을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막 이렇게 들었으면 어제 죽은 내 청년처럼 뭐 하고 싶어? 죽고 싶지. 그런데 요셉의 대하 드라마를 쭉 보면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못 견딜 것 같아도 한순간 이미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십부장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벌써 십부장을 다 알고 있어 바울은.
모든 의인들은 뭐냐면 내가 의의 면류관 받았을 거 바울은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고 의의 면류관 기다리고 있어. 내 앞에. 그렇게 믿어진다면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나를 사랑하신 게 확증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래 살면서 자꾸 이 몸은 법으로 살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을 이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본문 밑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뭐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게 죄란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다시 나는 죽고 내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그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 살게 하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뭐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6절 우리가 할거니와 우리 무슨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여?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거는 세례예요. 나는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그래서 침례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성도님 다 세례를 받았지만 신학안에서도 재침례라는 파가 있었어요.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물가에 갔을 때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 퍼포먼스지만 주님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죽었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도 알아요? 살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음 10절 그의 죽으심의 죄에 대하여 그래서요. 그러면 11절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어떤 병기로? 의의 병기로.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인데 자꾸 은혜 아래 살면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뭐로 살려고 해요? 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내 중간중간에 나의 못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드러나요. 인생 여정 속에. 그렇다고 아이고 땅을 치면 한탄하지 마시라고.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 같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시려고 15절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죄의 용서함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제가 금요일도 주일도 저기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살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살라고 하는 게 쉽다니까.
너 오늘 청소해. 그럼 엄마가 용서해 줄게. 이게 10대니까. 그런데 너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셔서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게 어렵다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게 죄야. 그게 죄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너 용서해 줬다니까. 형들 내가 이미 다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방법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것뿐이지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나 형들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형들을 은혜로 대했는데 형들은 나를 이렇게 대했군요. 안 믿었었군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어디에 있는 거냐.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복음이 뭐냐. 우리를 법 아래.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법의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 머리에. 옳고 그름. 이게 옳고 그름이 뭐예요? 두 자로 선악.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아담이. 안 따먹은 우리에게도 선악법이 있다니까. 자기 혼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순간 보이는 걸 갖고는 손가락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어느 시골 길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가지가 틈실해. 오이가 틈실해. 그래서 보다가 아이고 딱 두 개만 따자.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신호등에서 어떤 사람이 빨간불에 푹 갔어. 아이고 신호도 안 지키네 저놈은. 제가 비유를 들지만 우리는 다 그 속에 산다고. 우리는 그 속에 다 산다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 그 속에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봐요. 우리를 하나님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렇게 과거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 주님은 뭐 해놨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렇다고 막 사는 얘기는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면 되냐? 그 얘기는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엄마 밑에 있으면요 걱정 근심 없잖아 애들이 다. 에?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리를 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 아래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세상살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서 자꾸 은혜만 우리 안에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